군발 두통, 군발성 두통은 되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통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아니면 이 용어의 정의나 이 증상에 대해서도 낯설어하고 잘 모르는 두통입니다. 이 군발성 두통은 젊은 남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남자에서 특정한 계절에, 주로 환절기에,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주로 새벽에 잠들 때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통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짧은 분들은 2, 3주, 긴 분들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발두통의 통증이 저희가 통증의 강도를 하나도 없는 걸 0이라 그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강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군발성 두통 환자들은 통증의 강도를 9나 1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통이 왔을 때 응급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근데 응급실을 가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군발성 두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느낄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이고요. 간혹 여자분들도 군발성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표현을 빌자면 아기를 낳을 때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 고통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통은 특징적으로 이 목이나 관자놀이에서 통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눈 주변으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송곳이나 칼로 눈을 후벼 파는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눈알이 뒤로 빠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요. 동시에 눈도 충혈이 되고 코도 충혈이 되고 눈물도 나고 이런 양상의 두통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두통이고요. 이 교과서나 학회나 외국에서도 군발성 두통 클러스터 헤드에이크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 헤드에 군발 두통에 대한 치료법은 마땅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증적으로 하는 방법이 혈관 수축제를 먹거나 편두통 약을 먹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산소 치료를 하거나 등등 군발 두통이 나타내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나 이런 걸 복용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문제는 군발두통은 통증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에서 2시간인데 통증이 왔을 때 약을 먹어서 약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시간이 최소한 한두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통증이 오고 나서 약을 먹어도 내가 실컷 아프고 나서 이제 약이 흡수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즉,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효과가 있는 거는 고압 산소 치료라고 산소를 흡입을 하면 군발 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이 군발 두통이라는 게 혈관이 늘어나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건데 그 늘어나서 신경을 누르는 혈관을 산소를 통해서 수축을 시켜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많은 환자분들이 대증적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군발두통은 원인도 미상이고 치료도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 신경 전달 체계의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신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쓰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학에서도 연구가 되지 않고 있고 환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군발 두통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기나 발작을 할 때는 뇌파의 문제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떨림이 있거나 마비가 있거나 의식 저하가 있거나 이 군발 두통도 어떻게 보면 경기나 발작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나 발작이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군발 두통을 치료하는 약으로 예방약에 항경련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항경련제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그런 비정상적인 뇌파가 경기나 발작처럼 뇌에서 퍼지는 것을 줄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나 발작이 나타나는 이런 걸 유발하는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이 되는 신경, 그리고 두통을 수술하는 신경이라고 설명드렸던 이 목에 있는 대후두신경이나 관자놀이에 있는 관자놀이 신경 또는 상안화신경이 이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 3차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3차 신경이 눈과 코와 턱 사이로 빠져나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접국의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접현국의 신경절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게 후두신경과 관자놀이 상안하 신경입니다. 이세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흥분이 됐을 때그 3차 신경에 가지인 접국의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 접국의 신경이 뇌 표면이나 두피에 있는 혈관을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 혈관의 확장이 신경을 압박하게 돼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 3차 신경에 가지인 접국의 신경을 흥분을 시키는 이 후두신경, 관자신경, 상안하신경이 신경 압박을 안 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국소마취로 진행을 해서 이 두피 내에서 그런 신경이 주변 구조에서 압박을 받거나 염증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할수 있고요. 또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적응증이 안 되거나 수술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그 3차 신경이 턱으로 빠져나오는 부위, 즉, 이 턱관절하고 코 사이 부위를 이 턱관절이나 코를 통해서 주사치료를 통해서 통증 클리닉에서 우리가 주사치료로 통증을 극복하듯이 그런 식으로 치료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